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철수 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합당을 하면서 윤석열 씨는 어쨌든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안철수 씨의 얼굴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들 하셔서 제가 오늘은 안철수 씨의 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나이가 61세세요. 딱 첫 얼굴을 대면하시면 복이 참 많은 얼굴이라고 하는 걸 딱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꼭 물어보세요. 우리 안철수 씨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일단은 이분이 금수저로 태어나신 거는 아시죠? 부모님이 이화여대 출신이시고 서울대 출신이신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셨고 또한 본인 자신이 서울대 의대까지 들어가서 의사 자격증이 있는 분입니다. 교수직도 하시면서 거기에 IT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예요, 이 양반이.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대표라고 해도 될 만큼 이쪽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분 얼굴을 쫙 보시면 얼굴이 둥그스름하죠? 둥그스름하면서도 그 몸체가, 몸은 살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얼굴을 딱 보게 되면 이마가 반듯해요. 이마가 반듯하고 정면에서 봤을 때 양쪽의 귀를 보시면 귀가 정면에서 확 보이는 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귀가 어디를 향했어요? 입을 향해서 조구하고 있어요. 자, 측면 사진이에요. 이 귀가 자 무조건 크다고 좋으냐? 그건 아닙니다. 귀가 단단하면서도 귀의 색깔이 밝고 맑아야 돼요. 지금 여기는 이제 빛이 어두운데 밝은 색을 요걸 보시면 피부색보다 어때요? 밝죠? 운기가 강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리고 귀에 여기 귓볼이라고 하는데요, 이 귓볼 이 수주 구슬처럼 맺혀 있는 이 수주가 입을 향해 있습니다. 입을 향해서 있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윤석열 씨, 이재명 씨, 그 밖에 다른 분들에 대해서 관상을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안철수 씨는 이 귀가 입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엄청난 복을 받지 않고서는 이런 관상을 타고나기가 거의 힘들어요. 귀 보이세요? 귀가 어딜 향했어요? 입을 향해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건 이 귀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요. 자식들을 위해서 먹을 걸 하고 또 음식을 만들고 집안 청소를 하면서 살림의 모든 신경은 누가 써요? 어머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어머님은 눈에 띄지를 않아요. 눈에 안 띕니다. 자,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 도움을 누가 받아요? 가족들이 받아요, 혜택을. 그러니까 눈에 띄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심양면으로 안철수 씨를 위한 모든 에너지가 집중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누구냐? 어머니에 해당이 되는 바로 이 귀가 그래요, 귀. 그러니까 이런 귀를 타고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덕이, 부모님의 복이 엄청났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이거를 저는 딱 보면서 이야, 이 타고난 복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건 타고났어요. 타고나기를 이렇게 타고난 거예요. 뭐 전생의 인연도 있겠죠. 그러나 이분의 최대의 장점이라고 하면 참 이 타고난 이 수주는 재물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재물 그러면 코를 생각해요. 예, 코 맞습니다. 이 코는 유통의 자산이에요. 부동의 자산이 아닌 유통의 자산. 돈이 오고 나가고, 그죠? 벌 수 있는 능력은 코로 보지만 타고난 재물이라고 하는 부분을 볼 경우에는 바로 이 귀를 잘 봐야 됩니다. 특히나 남자는 양이에요. 태양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주로 그 사람 얼굴의 관상을 볼 때는 눈동자의 눈빛과 이마를 봅니다. 그러나
여자의 얼굴을 볼 경우에는 음이기 때문에 눈동자를 위주로 보고 이마를 위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바로 여자는 귀와 턱을 위주로 봅니다. 입술을 위주로 봐야 돼요. 왜요? 음이니까요. 그죠? 음이에요. 여자는 음이니까 눈동자의 눈빛이 아니고 귀와 이 아래 턱으로 본다. 땅은 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이것이 음양 남자와 여자를 보는 상을 보는 기본 원칙에 해당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분은 이 이마가요 아주 반듯해요. 좌우 위아래 높이도 적당하고요. 네. 그리고 맑고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자, 눈썹은 그리셨는데요 조금 짧게 그리셨어요. 네. 자, 눈동자와 눈썹의 간격은 넓죠? 네. 넓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의 얼굴은 몇 가지 오행이 섞여 있습니다. 그 적어도 이 양반은 이 코가 아주 잘 생겼어요. 코가. 자, 여기에서부터 요 내려온 이 코의 라인이 그리고 이 콧방울이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얼굴 관상이에요. 일단 이 안철수 씨는 타고난 재물복은 얼굴을 언뜻 보게 되면 약간 토용에 가깝고요. 붉은색이 좀 많이 좀 감돌아요. 화양의 기운도 약간 있습니다. 화양의 기운도 있어요. 근데 몸이 조금 근육이나 이 상체가 살이 많은 형은 아니에요. 그리고 얼굴 피부가 굉장히 희고 맑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에 속하고 얼굴은 귀격에 속하는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꼭 물어보세요. 우리 안철수 씨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저는 한마디로 대통령 상이라고 하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사실은. 예.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안철수 씨는 대통령의 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만약에 있다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 보좌하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면 잘 하실 수 있는 얼굴이에요. 왜요? 타고난 복이 진짜 많습니다. 재물적으로. 네. 자, 여러분들이 이 얼굴 혈색을 잘 보셔야 되는데 안철수 씨의 얼굴을 보면 맑다라고 하는 느낌이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들어요. 네. 이 사람은 탁한 느낌이 드는 사람은 안 됩니다. 네. 피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피부가 만약에 탁하다 볼 거 없습니다. 저번에 제가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얼굴하고 우즈베키스탄의 그 대통령 얼굴하고 비교를 했을 때 탁한 느낌은 아프가니스탄의 그 도망친 그 대통령 그 양반은 진짜 탁했어요. 목형인데 얼굴이 탁한 것은 최악입니다. 최악. 맑음에 어떻게 보면 대표라고 하는 것이 목형과 이 금형에 해당이 되는데 맑은 것 자체는 목형은 정말 맑아야 되거든요. 청순하면서 깨끗해야 되는 게 목형의 특징인데 거기에 못지 않은 이 금형 또한 예, 금형과 몇 가지 좀 섞여 있지만 예, 안철수 씨의 얼굴 피부가 아주 맑아요. 예, 약간 붉은 기운이 감돌죠. 근데 안철수 씨한테는 오히려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붉은색은 화의 기운이고요. 얼굴은 토형에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화의 기운이 토를 생하는 관계에 있잖아요. 화생토의 작용으로 항상 끊임없이 개발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러는 분이 안철수 씨의 얼굴 관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무엇인가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거. 머리도 비상하지만 능력 또한 탁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철수 씨를 보게 되면 자, 이마에서부터 인당을 지나서 상근으로 내려오는 바로 요 자리 여기도 살짝 꺼졌죠? 이 부분? 자, 요 부분이요. 심한 건 아닌데 약간 꺼져 보여요. 상근 자리가. 예. 요 부분. 예. 41세에서 43세에 해당되는 자리고요. 예. 어떻게 보면 안철수 씨의 입장에서는 이 40대 초반이 큰 변화의 시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예. 살짝 꺼진 이 부분에서 큰 변화를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사업을 했었던 그런 스타일에서 정치계 쪽으로 발을 디디기 시작했다고
거의 일치를 할 겁니다. 예. 그리고 고집이 대단하신 양반이에요. 섣부르게 결론 짓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철저한 계산과 대비를 하면서 일을 진행을 시키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마하고 이 귀, 이 코에서 부모님의 복이 됐든 본인의 전생의 복이 되었든 받고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못 뺏어갑니다.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몇 가지 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관골이 약해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 관골이 발달했던 분들이 있고 관골이 발달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는데 안철수 씨도 관골이 약합니다. 예. 관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관골과 더불어서 이 턱은 내 부하여 내 신하의 복과 관련이 돼 있어요. 예. 딱 봐도 빈약하죠. 그죠? 살짝 올라온 것 같지만 빈약합니다. 예. 마찬가지고요. 예. 이 옆으로는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돌출하지를 않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관골이 나를 따르는 부하나 신하를 상징을 하는데 관골이 위로 뻗어서 이 코를 보좌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퍼졌어요. 옆으로 위로 발달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관골의 기운은 약한 겁니다. 왕은 코가 왕이에요. 이 왕을 커버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관골입니다. 예. 보통 양쪽에 이 관골이 이렇게 약하게 되면 믿고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내 신복은 부족한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안철수 씨 눈동자를 보게 되면 눈이 좀 왕방울만 하면서 커요. 그러니까 눈동자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냉철하지를 못해요. 지적이면서도 알게 모르게 감성적인 부분이 발달해 있는 눈동자인 것은 맞는데 언뜻 딱 보게 되면 그 소 눈을 닮았어요. 소. 제가 이제 눈동자 소 눈을 가까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눈망울이 진짜 큽니다. 근데 진짜 맑아요. 악하게 보입니까? 눈동자에서 살기가 느껴져요? 전혀 안 느껴지거든요. 그럼 보통 이런 눈은 감상적인 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업가나 기업가 학자에는 맞아요. 대통령 정치하고는 사실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전에 정치적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얼굴하고 관상을 보면 예전이 훨씬 더 좋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어쨌든 합당을 하면서 당선의 기쁨을 맛보셨으니까 운이 나쁘지 않고 좋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대통령의 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안철수 씨에 대해서 뭐 막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대통령의 상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 보좌를 하는 역이면은 잘하실 수 있는 분, 능력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 예, 꼭 알고 계시고요. 자, 61세가 되시게 되면 이 입술 쪽으로 내려오십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남자 여자 동일하게 이 하관 50세 이후는 바로 이 하관으로 말년을 보는데 특히 입술은 나이 유년법이 60이 입술로 들어갑니다. 예. 입술이 60이고요. 이 아래가 61세에 해당이 되고요. 예. 이렇게 봤을 때는 62세, 63세, 64세, 65세에 해당이 돼요. 참 그런데 지금 61세잖아요. 지금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62세, 63세, 64세, 65세는 안 좋습니다. 유년법으로 따지면 입술 근처거든요. 입꼬리가 전부 축 처졌어요. 이것은 대단히 큰 단점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입꼬리가 내려갔으면서 입이 좀 작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입이 좀 작아요. 얼굴에 비해서 좀 작아요. 알게 모르게 입꼬리가 이렇게 처지게 되면 결단력과 추진력에 있어서는 힘이 많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입술이 보통 이렇게 입꼬리가 처지게 되면은요, 말씀을 아무리 잘하시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한다라고 해도 이야기를 듣는 다른 사람들은 그 신뢰감을 갖기가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입꼬리가 처진 것이 가장 큰 단점에 해당이 되고 턱이 약해요. 그죠? 턱이 약해요. 이 입술 요 근처는 약해요.
그래서 하나 걱정이 되는 건 금수저로 살아오셨는데 이번은 금수저로 살아오셨어요. 과연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과연 금수저로 살아오신 분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거, 빈곤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는 게 가진 분들 귀공자 스타일로 공주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은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게 밥을 굶어본 사람의 심정을 굶어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이야기만 듣고서는 경험 안 하고서는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분이 대통령의 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인수위원장 뭐 직을 맡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나이를 드셔가심에 따라서 62세, 63세, 64세 운기가 떨어져요.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 욕심 부리시면 안 됩니다. 이분은 나중에 상당히 시끄러워질 수도 있는 부분이 이분 입 모양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걸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